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5월 6일 월요일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입니다. 네, 최고의 방송 스픽스 역전의 운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노영입니다. 괜히 박수를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안 쳐주길래 제가 한번 스스로 시작해 봤는데요. 자, 같이 박수치. 네, 약간 호들갑스러운 우리 건대희 스픽스 본부장.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전계환 우리 평론가님을 대신해서 네, 저희 또 의견도 같이 또 접목해서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건대희 본부장이 요즘에 아주 듬직하게 앉아 계셔가지고 마음이 놓이고, 아,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니까 훨씬 편하고 좋네요. 누구보다. 네, 그런 주안한 뭐 목적어 이런 걸다 생각합니다. 그 옆에는요, 우리들의 항상 변함없고 일관된 표정과 일관된 목소리, 일관된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변희재 대표.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디서 오시는 겁니까 지금? 아, 제가 앞전 방송에서도 공개를 했는데, 자꾸 이런 거 물어보면은, 골프 치다 오기는 했는데, 꼭 이런 걸 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칠수 있죠? 네. 물어보면 뭐 어디 잠깐 개인적으로 어디 갔다 왔다라든가 뭐 골프 치고 왔다 뭐 말하면 되지. 계속 쓰러하십니까? 예, 아닌데, 우리가 골프를 좀 이렇게 좀 대중화 사업을 하는 그런 팀이 있어요. 좀 장기적인 철학을 갖고 치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아, 치셨어요 오늘?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변희재 대표님 골프는 잘못 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하더라. 네, 여기까지는 팩트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 말이 맞죠? 예, 우린 좀이 골프 대중화 시대를 얘기했다. 예, 그런 사명감 갖고 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제 친구도 저기에 지금 막 아, 그 끌어들여가지고. 친구랑 같이 쳤어요. 제가 그럴 줄 아, 그 알았습니다. 친구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네, 저희 청량국민학교 6학년 우리 10반에 노변님이 초등학교 친구랑 같이 네, 쳤는데. 김모 사장을 또 끌고 들어가가지고 자기네끼리 치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거기 깨본 적이 없다는 거. 자, 우리 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그냥 여기 앉아서 또 계속 공부만 하시고 공부 쳐다보시고 뭐 쓰시고 그러십니까? 아니, 준비도 안 해봤어요. 봐야 되니까 뭐를. 아, 또비 오는 날은 또 뭐 하기 싫잖아요. 원래 비 오는 날은 날이 좀 쨍쨍하고 휴일이에요, 휴일 오늘. 좋으면. 네, 그러니까 좀 방송 그래서 열심히 하는지 아, 모르겠어요. 머리를 쓰지 않아야 되는 날인데 머리를 써야 되니까 뭐라 적어놔야 또 중간에 또 우리 또 앵커님한테 욕도 안 얻어먹고. 저는 따님 한분 계시다 그랬잖아요. 네. 물론 뭐 따님은 이제 어린이는 아니겠습니다만 따님하고 좀 놀아주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아, 저랑 안 놀아요. 지금 뭐 친구들하고 놀기 좋아하고 이렇지 네. 뭐 저랑 놀면 재밌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요. 우리 딸도 애인이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 거의 안 합니다.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주 기분 나쁘다. 얘야. 공개적으로 지금 내가 지금 웃고 있는 게 웃는 게 아니다. 반성 좀 해라. 이제 뭐 떠나보낼 때가 됐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네가 좀 알지 않냐? 양심이 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반성하고 이따가 전화해라. 전형적인 꼰대 같은 발언이죠, 이제. 아유, 정말 속상해요. 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주는 기쁨을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또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드리는 기쁨을 표현하는 날이 얼마 안 있으면 또 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오늘이 5월 6일이니까 이틀만 지나면 또 오는데요. 그때는 또 우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자식의 심정을 또 깨닫고 우리 부모님께 잘해드리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고, 누군가의 동료고, 누군가와 같이 더불어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말 정말 순박하고 착한 국민이라는 거 우리 잊지 말고요. 스스로에게 박수를 한번 쳐줍시다. 아, 오늘 박수 많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탁탁 열을 내고 기운을 받아야 그날 좋대요. 네, 네. 오늘 방송 한번 세게 해보겠습니다. 자, 어린이날, 어린이는 물론 부모들 눈살까지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물론 제가 좀 전에 어린이는 우리들에게 많은 기쁨을 준다라고 했지만 오늘 들어온 뉴스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키즈카페에서 개인 SNS에 직원이 올린 글 때문에 난리가 났답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우리 권 본부장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 그니까 키즈 카페를 다니던 그 학부모께서 그 거기 일하시는 분의 어떤 그 SNS에 올린 것들을 지금 올렸는데 그 내용이 이제 가관도 아닌 것이 너무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욕설 뭐 심지어 저주 네, 이런 글을 올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묵과할 수 없었고 온 지금 같이 어머님들 그런 어떤 같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함께 이제 올린 건데 일파만파 퍼지면서 굉장히 큰 사안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그 게시물 올린 분은 연락 두절인 상태로 네. 그래서 이제 각계에서 얘기하는 건 어린이들 특히 관련한 일 그렇게 하기 힘들면 안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욕까지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냐. 뭐 이런 등등의 비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키즈카페 오늘 이제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행사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교통사고 나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있었던 직원이 이제 아이들이 하도 많이 오고 좀 통제가 불능하고 본인이 좀 힘들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막말을 했습니다. 네. 키즈카페 측에서는 직원이 올린 글이고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긴 합니다만 경남 진주시의 한 키즈카페 직원이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에 아이들 사진을 올려놓고 그러니까 그 카페에 온 아이들 사진을 제가 찍은 거겠죠? 사진을 올려놓고 막말을 적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답니다. 해당 키즈카페 측은 문제의 직원은 연락이 두절됐다. 학부모님들께 정말 죄송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 정말 화가 나네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작성자가 이래요. 오늘 저희 애가 다니는 키즈카페 어린이집에서 소풍 겸 키즈카페에 다녀왔습니다. 키즈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런 식으로 올려놨습니다. 사진 두 장을 보게 되면 단체복을 입고 놀고 있는 아이들 위로 개 XX 저출산 맞냐고 XX 저주할 거야 라는 글을 그 직원이 올려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사진 두 장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개 XX 이거 지금 저출산 맞냐고 개 XX 어? 저주할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다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는 같습니다만 키즈카페 직원이 해야 될 일은 할 일은 아니었던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예약 일정을 또 올려두기도 했는데 110명 예약 가보자고 오다가 교통사고 나라. 아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아무리 자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나라. 키즈카페에 놀러 올 때 얼마나 아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그런데 110명 예약 잡아놓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애들이 오면서 아비규환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노리면서 오다가 교통사고 나라 이런 저주를 퍼부은 거죠. 와 해당 직원은 아이들이 많이 방문해 업무가 힘들어지니까 개인 소셜미디어에 이런 막말을 올려서 허풀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티즌들은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저런 말을 하냐 힘든 거야 이해가 되지만 너무 심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각에서는 개인 SNS 올린 것까지 우리가 이렇게 털어가지고 그 사람을 또 공격하는 것이 맞느냐 자기가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작성한 그 당사자는요 본인의 글이 이렇게 문제가 된 걸 모르고 있다가 다른 직원들로부터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사태 파악을 했다고 그러고요. 자기는 친구 공개로 되어 있던 것 자체를 몰랐었다. 남에게 다 공개가 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었다.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쨌든 이 키즈카페도 망했고 이 키즈카페 놀러가서 기뻤던 아이들도 속상했고 부모님들은 더 속상했고 정말 즐거워야만 할 이 어린이날이 이렇게 엉터리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전, 뭐 그런 걸 떠나서 여기 놀러 간 아이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들을 몰라야만 하죠. 네, 몰랐으면 네. 좋겠고요. 저는 맨 처음에는 노키즈존의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가 막 일부러 끌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사를 보고. 근데 보니까 키즈카페면 아이들이 와서 하는 거고 당연히 아이들이 오면 즐기는 거고 재밌게 논다는 거고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냥 예를 들면 조심조심 노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애기들은 그렇게 놀고 즐겁게 놀고 뭐 부모들도
이 육아가 힘들고 아이들하고 같이 힘든 건데 그 아이들의 특성인 거고 그렇게 놀라고 키즈 카페가 있는 건데 거기서 내가 힘들었다고 아이들을 욕을 하는 그리고 또 그 사진까지 공개되는 내가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사장도 마찬가지인데 직원이 한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분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 SNS를 갖다가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하고 하지만 또 이 기사는 작은 기사고 우리 대부분 도처에 많이 계신 분들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들과 같이 놀아주고 이랬다는 사실들이 또 좀 중요하게 좀 부각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발 좀 이 아이들이 이걸 진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좀 철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변 대표도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좀 있으면 아기도 낳고 할 텐데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저는 이건 지금 표현대로 비공개 카페라고 오해하고 올렸다가 뭐 삭제하고 글쎄 그냥 해프닝 아닌가요 이게? 예, 이게 이거 갖고 우리가 뭐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무슨 뭐 정서나 문화를 따질 만한 사안인가 이런 사고들은 늘 있는 거니까 네. 뭐 잘했다고 우기는 것 같지도 않고 좀 뭐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삭제하고 지금 전화 못 받는 상태 아니겠어요? 네. 뭐 이 정도는 이제 사장이 이제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죠 사장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뭐 이 정도로 아니 뭐 아르바이트생들이야 뭐 뭘 어느 직종 가든 다 힘들죠 음식점에 가든 키즈카페를 가든 대체 이걸 갖고 막 그냥 자기가 공개적으로 막 퍼트리고 하고 싶다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네, 기사에 네. 보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정말로 뭐 그런 나쁜 마음을 가졌다기보다는 네. 이제 순간적으로 화가 나니까 그냥 화풀이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권 본부장은 어때요? 그러니까 개인의 인성 문제인데요 네. 근데 뭐 이것을 뭐 너무 또 확대하는 해석도 분명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들고 우리가 워낙에 그 어린이들에 관련한 것들 또 워낙에 어린이집 사건들이 많았다 보니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 공감하시겠지만 20대 이하 우리 젊은 층들 평소에 대화 나누는 거 지하철에서 아마 들으시면 오우 싶은 그런 말들이 쉽게 오고 가는 게 그들의 대화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오늘의 이 분의 어떤 그 욕설 저주는 뭐 당연히 그 수위를 넘었지만 조금 그냥 쉽게 얘기했다가 이게 너무 일파만파되면서 본인도 이렇게 당당하다면 또 얘기 뭔가 반박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지금 숨어버렸잖아요. 네. 문제의 사태를 본인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스픽스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여기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솔림님께서 그래도 작은 거라도 직업의식을 좀 철저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준호님은 견해가 좀 다르네요. 카페 주인 누굽니까? 이런 날 보너스 안 줘서 이런 거 아닙니까? 돈 안 주고 부려먹어서 알바가 화난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도 한 것 같고요. 활님은 그 카페 알바 빨리 돌아오세요. 이런 얘기도 좀 하셨고요. 정준호님은 계속 같은 입장이신 것 같고 레크레마님은 사장만 망한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로츠빌님 의외로 변 대표 관대한데요. 오 보기와 다른데요. SNS 사고는 너무 많이 터지니까. 네. 특히 이제 저희가 비공개로 생각했는데 얼굴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네. 콩냐님 채팅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채팅창도 좀 깨끗하게 합시다. 자진 납세들을 하고 계시네. 네, 자진 납세합니다. 네. 정진호님은 정말로 여기에 너무 싶으면 공감하세요. 이 알바생에. 계속해서 알바 돈 안 줘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요. 일 박스 때문에 열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타코야끼님, 스페이스 PD님 또는 작가님 보너스 안 줘서 또 그들도 욕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일파만파인데요. 아니 이제 그러면은 사장을 욕하라고요. 사장을 욕하면 되잖아요. 네, 아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사람들이 참 재밌게 얘기들을 이게 사실은 한편으로는 또 좀 이해가 가고 한편으로는 또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많이 가고 네. 사실은 좀 그러네요. 우리 때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린이날만 되면은 그래도 어린이 대공원 같은 데는 가야 되는데 정말 정말 아기들 데리고 어디 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었었긴 했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냥 한번 이풀기 토크 한번 해봤고요. 애들이 귀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나도 저럴 때가 있을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또 관대한 마음 가져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살자님, 그래도 사고 나기를 바라는 건 지나치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아마 그 알바님은 사고를 꼭 나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아마 좀 화가 나서 좀 입이 좀 거친 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네. 써니님도 좋은 의견 주셔서 네. 감사한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피곤했나 보네요. 그 알바가. 아, 아름다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는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음란물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도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를 했다는데 이 부스의 이름은 어린이 런지 세트였다고 하네요. 성인 대상 전시했는데 왜 어린이 런지 세트라는 음란물이 나오니까 참 정말 황당무계합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전시된 이미지가 아동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어쨌든 음란물의 이름을 어린이 런지 세트라고 지은 것만으로도 매우 엽기적이다. 다들 미쳤나 보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비오는 어린이날 휴일이지만 서로 존중하면서 아이들이 바라는 예쁜 세상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들 어른들의 몫이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저 이렇게 약간 여자 뭐 모양상 아까 지나가 좀 전에 나왔던 지나가 버렸어요. 저 가운데 네, 나왔네요. 예, 네. 조금 약간 자세가 그러네. 어쨌든 쫙 지나가 버려요. 저게 유명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어요. 우리는 눈 바립시다. 네. 자, 어쨌든 그만큼 우리 어른들이 정치를 잘하고 아이들이 또 행복한 세상 만들 수 있도록 토크로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휴일이지만 정치권은 매우 분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 얘기한 게 뭐냐면 9일 오전 10시에 나 2주년 기자회견 열겠다. 와, 우리 대통령 아직도 2주년 안 된 거야? 이거 보면서 참 생각난 게 우리 대통령 아직도 2주년이 안 된 거야? 그러네. 5월 11일 부터가 3주년이네. 아니, 그러니까. 2년이나 갔다고 생각을 해야죠. 아이고, 아, 2년이나 갔다. 1주년 기자회견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죠. 안 했죠. 근데 2주년 한다고? 희한하네요. 자, 어쨌든 왜 할까? 좋아요. 짝수만 하나 봐요. 자, 왜 할까요? 변 대표님, 왜 할까요?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KBS랑 짜고 한번 연출을 했지 않습니까? 네. 원래는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했어야 되는데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면서 KBS가 녹화를 해가지고 해서 사실은 이슈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 해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짜서 저는 이제 우리 전직 대통령들이 뭐 욕도 많이 먹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이 기자회견 가지고 이렇게 장난친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떤 정권이든지. 그래서 기자회견 하면은 예민한 질문들을 사전에 논의는 했겠지만은 그 질문이 빠진 적은 없었던 걸로 다 기억하는데 네.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다 뺄 것 같습니다. 이 KBS 신년 기자회견 예를 들어 보면은 사전에 다 커트해서 뭐 김건희에 대한 예민한 질문이라든가 지금 김건희 씨가 지금 뭐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나 뭐 이런 것들 싹 다 빼고 그래서 마치 뭐 김정은 뭐 신년 대화처럼 그렇게 연출로 한번 해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요. 근데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뭐 막지 않겠다. 뭐든지 물어봐라 이랬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런 기자회견 치고요. 네. 그 사전 스크린을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사실은 그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적으로. 그러니까 사전 스크린을 하는데 스크린 하면서 야, 너 김건희 너 물어보지 마 빼. 이렇게는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 근데 그때 기자회견도 다 그런 거 없다 그랬었다고요. 근데 다 했었기 때문에 전 이번에도 이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다 이제 마사지 하고 돼가지고 적당히 넘어갈 거다. 만약에 진짜 이걸 오픈 이걸 이제 라이브 이제 이 브리핑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진짜 현장에서만 몇십 명 기자랑 토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뭐 최상병부터 모든 양평 이런 거를 한다. 뭐 그날로 무너진 저는 그날로 무너질 거라고. 예. 네, 그런 식으로 못할 겁니다. 그래요? 그 권대희 기자 네. 원래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네. 어땠어요? 일단은 나와 있는 내용만 봤을 때는 이제 대국민 메시지 발표 먼저 하고 그리고 기자회견 이 순서라고 해요. 근데 기자회견도 이제 모두 반응 없이 바로 질의응답을 하겠다라고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 메시지 발표가 또 영상을 통해서 하겠답니다. 네. 그렇다면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정책 추진 상황 설명, 그리고 3년에 또 앞으로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린다는 건데 이거는 지난번 총선 참패 이후에 그 발언 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민 소통 방식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고 지금 비판만 남기고 있는데 이번 우리 지금 우리 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자회견 크게 다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기자로서 기자회견장에 많이 가봤지만 사실 각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이럴 때 어떻게 보면 특종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침 또 김여사에 대한 수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자들이 이걸 놓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 반대로 이건 우당탕탕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자들이 그동안 벼룩을 벌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일방적으로 맨날 기자들이 잘못한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해왔었잖아요. 정당한 걸 물어봐도 기자들이 마치 잘못했다 그러고 정당한 보도를 하더라도 기자들이 잘못했다 그러고 뭘 말을 못하게 그동안에 계속해서 막 옥죄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언론사에는 물론 기자들이 겉으로 표현을 안 하더라도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러면서 화를 되게 많이 내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억눌려 있다가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마치 엄청 과감하게 자신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뭐든지 물어봐 내가 다 말해줄게 지금 이렇게 판을 깔아준 거잖아요. 물론 형식적이긴 하지만 그렇다면은 이번에 제가 만약에 기자라고 한다면은 저는 센 거 계속 물어볼 것 같거든요. 대통령에게 뭐 정말 입트막을 당해갖고 내가 나갈지언정? 기자가 아니시잖아요. 내가 불려 나갈지언정? 기자가 아니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기자라면. 아니,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갑자기 이번에 2년 동안 참았다가 이번 기자회견을 기회로 야 조져 이렇게 할 거냐? 저는 2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거다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사전에 많은 사전 작업을 할 거라고 봐요. 이미 미디어 오늘인가요? 기자 출입 못하게 오마이뉴스 네, 오마이뉴스를 꼭 미디어 오늘도 출입 못하게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작업들을 할 것이고 아마 다양한 언론사 루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실과 관계와 거래 속에서 기자들이 최대한 그런 내용들을 질문하거나 송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서로 간의 협조의 메커니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번처럼 대변인이 지명하는 게 아닌지 기자들 지명할 때 대변인이 지명했잖아요. 네. 대변인은 더 잘 알잖아요. 저 인간은 뭘 물어볼지 저 인간은 뭘 물어볼지 다 알기 때문에 조절하거나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거라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변화된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지금 실제로. 그렇잖아요. 국정운영 방향이 옳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기자회견을 뭐하러 하냐고요. 아, 그 실질적으로 그 윤석열이 아닌 그래도 기자회견 닫게 했던 지난 정권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은 기자의 풀 간사들과 미리 상의를 해서 그렇죠. 질문을 뽑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어쨌든 그 현안의 질문은 빠지질 않아. 네. 그래서 질문을 쫙 뽑아서 이제 그러면은 지정이 됩니다. 기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저기 무슨 기자 손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네. 다 각본해요. 아. 그렇게 안 하면 너무 위험해서 그런 건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짜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궁금한 지금 최근에서 제일 궁금한 게 지금 김건희 수사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런 질문은 빼지 않는다는 건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은 그걸 빼왔다는 거죠. 그런 것들 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거의 빠질 거라 봅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사례 있는 것 같아요. 영수회담 사례를 보면 네. 이제 그런 거잖아요. 자 경청할게. 다 얘기해. 다 얘기해. 그래놓고 혼자 85% 얘기했잖아요. 근데 몰랐던 게 하나 있었죠. 이재명 당대표가 그걸 줄줄 읽을 줄 몰랐겠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 중에 한 명, 좋게 말하면 이제 용기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똘끼 있는 네. 기자가, 세게 특히 이제 김건희 씨 문제 관련해서, 왜냐면 가장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최수근, 해병 특검 문제랑 김건희 씨 특검 문제일 텐데, 뭐 일단 특검 하나는 통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질문보다는 오히려 김건희 씨 문제 관련해서 검찰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해서 세게 얘기해서 이슈를 만드는 경우에 특이한 케이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제가 하던 얘기지만 바랄 걸 바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이한 사례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환상을 갖지 말고 이미 무너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 기자회담을 기자회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국민들이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판을 깔고 얘기해도 계속 거짓말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자 개인의 개인기를 바랄 게 아니라 소위 그들이 국민을 대하는 자세 속에서 국민이 느끼는 온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더 현명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변 대표가 만약에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인데 미디어워치는 물론 거기 못 가죠? 기자회견하러. 우리 등록이 안 돼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만약에 간단히 뭘 물어보세요? 춘추관에 기자가 등록은 1,000명이 돼 있습니다. 1,000명이 돼 있는데 무작위로 막 그냥 손 들어서 한다? 어떤 질문 나올 줄 알고 예를 들면은
저나 저희랑 같이 각각 활동했던 기자들이 있으면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태블릿 EPC, EPC, L자 패턴 조작 발견했는데 네. EPC 윤석열이 팀장이었거든요. 그럼 L자 패턴 조작 당신하고 한동훈 했냐 이런 거 질문 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커트를 해낼 겁니다. 그러면 그 맹탕 질문밖에 없는 거예요? 네, 맹탕. 짠, 짠. 네, 만한, 예. 그럼 뭐 물어봐요, 예를 들면? 뭐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아, 정말요? 진짜 어이가 없네. 그거 물어본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 민생 경제에 대해서 뭐 많이 뭐 신경 쓰이실 텐데 뭐 어떤 대안 있겠습니까? 그럼 뭐 헛소리 쫙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아니 KBS 오늘 신년 그 기자회견 때 그 KBS 때 보세요. 기억하나도 안 나잖아요. 뭐 했는지. 그래도 MBC에서는 좀 다른 질문 하지 않겠습니까? 안 주죠 마이클. 안 주죠. 마이클 아예 마이클 안 주죠. 아 천 명인데 그 중에 딱 한 열 명 고를 거 아닙니까? 마이클 안 줄 텐데. 그러니까 초점이 이제 대변인이 그 지정자를 고르느냐 안 고르느냐 문제랑 MBC가 질문을 하냐 안 하냐 문제랑 육성으로 듣는 그 질문을 우리가 들어야 될 수도 있는 상황도. 또 하나는 내용 보니까 아까 저기 우리 본부장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국정 기조 앞으로 국정 방해 내용 이런 걸 보면 아니. 자기가 스스로 국정방이 옳다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국정을 옳았다. 약간 뭐 세심하게 배려를 못해가지고 국민들이 화나신 것 같다. 기강을 바로잡겠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라. 기자들이 뭐 질문하려고 그러면 아 그렇지 않다. 맨 그렇게 예를 들면 자기가 85% 얘기해서 정리하겠죠. 아니 그러면 뭐 최창민 특검 통과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특검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한다는데 괜찮으십니까? 뭐 이런 것도 못 물어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 질문은 마사지를 할 거라고 봐요. 네. 사전에. 그리고 이번에 최은순 씨, 그러니까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9일 날인가 있어, 8일 날인가, 9일 날인가. 하여튼 그 지금 두 번이 이제 안 됐고 이번이 세 번째 한단 말이에요. 뭐 그 얘기도 안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봐야죠. 물어봐야 되고 그거는 가석방이죠. 이건 가석방 해주는 게 맞습니까? 근데 그거는 아마 법무장관 핑계를 대고 뭐 빠져나갈 거고. 아, 그러면 원칙에 따라 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다. 근데 저는 최상병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듯한 거의 뉘앙스로. 네, 지금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자들하고 그거는 그런 정도 되면은 1차로 거부권 행사 이후 답변을 듣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기자들이 반박 질문하고 한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사안이면은. 네. 그걸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 도어스태핑도, 사실 도어스태핑 때도 기자들이 똑바로 질문을 못 한 게, 그냥 네. 답변 안 했어요. 그때 기억하시면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답변 안 해버렸다고. 그러다가 그냥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인상도 쓰죠. 네, 인상 쓰고 노려보고. 근데 나중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뭘 무제한 답변 하겠어요. 자, 대통령 지지율 요즘에 좀 안 좋았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대통령 그 여론조사도 아예 없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리얼미터 기준으로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4주 연속 30% 초반이어서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보자면은 매우 큰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도 조금 올려볼까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그 지지율이 오르는 걸요? 아니, 뭘 바랄까 말아야지. 왜냐면, 20%대, 그러니까 지금 그 전화면접 같은 경우 대부분 20%대 중반이나 초반으로 떨어진 네, 지표가 네. 있는데, 원래는 갤럽이나 MBS나 조사가 있으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 떨어지면, 그 다음 주에 반등했어요. 네. 반등의 여력은 주로 TK, 국민의힘, 보수층들이, 오,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지지로 돌아서면서 반등을 했었는데, 전혀 이제 미동이 없거든요. 미동이 없다는 얘기는, 소위 보수층 중에 3분의 1 정도는 지지를 갖다 철회한 사실들에 대해서 번복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전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켜본다는 얘기는, 그 3분의 1이 아니라 그 외의 분들, 보수층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뭐, 마음 같아서는 좀 잘해주길 바라는 보수층의 열망들이 있을지 모르겠죠. 정말 이게 확인될 수 있는 게 나름대로 5월 9일을 잡은 것 같아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이 좀 자신있게 얘기를 하면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보수층들이 다시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변화될 만한 내용 물이 없어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 방향을 옳았고 최수근 해병 특검법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고 김건희 씨는 계속 얼굴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는 맹탕뿐인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 누가 국정운영 지지, 국정운영에 대해 지지한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하나가 없는 거예요. 과거 2016년도에 비선 논란이 불거졌다가
지지율이 폭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팩트가 나왔잖아요. 팩트가 나오면서 우르르 무너진 거거든요. 저는 지금 아직 팩트가 안 나온 거죠. 근데 저는 조만간 지나면 최수근 해병 문제도 계속 지금 팩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얼굴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네, 순간 같은 네. 경우는. 이런 몇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국민들이 이제는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모멘텀의 문제가 아니라 야 이거 계속 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물증들이 안 왔기 때문에 여론의 변동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근데 참 특이한 게 어쨌든 대통령 그래도 지지율이 30%가 지금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물론 갤럽에서는 23% 뭐 24% 했지만 그 얘기는 어쨌든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다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0%대로 내려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박근혜 20% 뭐예요? 때가 박근혜 2016년 총선 때 졌죠. 그때 1당에만 민주당이 예, 한석차이고 그리고 안철수당이 약진하면서 사실상 총선에 참패했는데 이 정도 버텼어요. 이 정도 가고 있다가 예. 박근혜가 지지율 떨어진 거는 JTBC 보도 이후로 자신이 그 거짓말을 한 거를 인정하는 사과를 해버렸거든요. 거기서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쪽에서 절대 어떤 경우든 사과든 뭐든 안 하는 이유가 박근혜 그걸 보고 사과, 지금 윤석열 거짓말한 거 무슨 장만 쓴다고. 그 중에 뭐 몇 개를 인정한다거나 뭐 사과했다는 끝장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버텨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는 박근혜 쪽으로 비교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사안에서 뭐 결정적으로 뭐 말을 거짓말했다거나 정말 이 사건이 한두 개 터지면요. 그냥 거기서 아마 이제 이 장독에 이제 구멍이 뚫리는 거죠. 그러면 건본부장 보시기에 어쨌든 네. 뭐 거짓말을 안 해서 이 지지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전략이라고 친다면 대통령을 끝까지 지지해야 된다, 사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기, 심정 그거는 뭘까요? 근데 그 우리가부터 봐야 될 것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하락세도 하락세지만 이게 또 여당에 대한 지지율과 좀 분리되는 현상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 그래요? 여당 지지율은 좀 뭐 갤럽 조사하고 또 리얼미터 조사가 다르긴 하지만 여당에 대한 지지율은 좀 유지되거나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 근데 윤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수가 국정혼란에 대한 우려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문제들에 대한 보수 결집이 분명히 총선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또 지금 사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당에서 어떻게 이것을 또 수세를 또 잘 방어하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지금 지지율 분류로 나타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 나왔지만 보세요. 리얼미터 조사를 해보니까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은 36.1%, 국민의힘은 32.1%예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3.4%예요. 그러면 개혁신당이 5.4%로 나왔으니까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을 이제 같다고 뭐 어쨌든 같이 한번 묶어보고 그러면 32.1하고 5.4를 합치게 되면 37.5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37.5라고 치고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을 합치게 되면 39.5가 돼요. 맞나요? 아, 49.5가 되네요. 네. 네. 그러면은 상당히 차이가 크잖아요. 지지하는 데 있어서 보수보다는 어쨌든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새로운 미래 지지하는 퍼센테이지가 2.5, 그다음에 진보당이 0.8 정도 되는데요. 과반을 넘기는 현상들이 대부분 나와요. 정당 지지율 관련해서는 진보층, 네. 그러니까 진보 진영 정당들이 과반을 넘는 지지율이 나오는데 이 지지율을 보면 네. 미디어 토마토에서 여론조사했을 때 대부분 민주당 지지율이 50% 넘는 경우도 꽤 있었었거든요. 예, 많이 나와요. 장기적으로 그러면 네. 저는 그 자체가 지금 다시 선거 이후에는 그런 형태로 지금 다시 복권이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미 저 총선 이전부터 그게 좀 복권됐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전 그래서 보수층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양극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양극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대통령이 난리를 치고 지랄을 하더라도 아니 난리를 치고 문제가 있더라도 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발 잘못 했는데 문제가 있더라도 지지층 자체가 소위 진보층으로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무당층으로만 좀 빠져 있는 형태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 양극화에 따라서 이동이 불가능한 유권자층이 과거에 비해서 꽤 많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갤럽 기준으로 30 정도의 구도였는데 10%는 반응을 안 하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보수에서 3분의 10% 정도 내지 7, 8%가 무너진 측면이 있는 거고 리얼미터는 아직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되는데 반영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적극적인 지지층들 같은 경우가 반응을 많이 하니까
그 ARS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만 오히려 ARS 같은 경우 만약에 실질적인 증거가 나오게 되면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아직은 좀 이런 상황들은 좀 유보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정치의 양극화가 매우 좀 구조화됐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은 좀 사실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게 나왔지만 MBS라든가 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조금 더 물론 오차범위 내입니다만 조금 더 높은 것처럼 지금 보여요. 근데 저렇게만 딱 놓고 보지 말고 조국혁신당이라든가 다른 당하고 이제 같이 섞어가지고 그렇죠. 보게 되면은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보 세력이나 야권이 지금 센 거는 맞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대통령 이번 총선 결과하고는 사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양새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하나도 바뀐 게 없고 그 총선에서 표를 주었던 사람들의 태도도 역시 계속 그대로 가는 거고 그러면 결론은 앞으로 있을 특검 결과에 따라서도 저 표들이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네. 변동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저기 뭐 비례 있잖아요. 비례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비례 투표했을 때 투표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지금 저기 진보적인 정당에 대한 비례 대표 투표한 걸 보면 남자는 45%인데 여자는 70%예요. 30대는 남자 50%, 여자 61%. 40대는 남자, 여자 71%, 50대는 남자 67%, 여자 60%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례라고 하는 것이 정당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인물보다는 정당만 딱 보고 투표하는 건데 출구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20대부터 50대까지 20대 남자를 제외하고는 다 과반 이상에서 70%를 상회할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훨씬 더 정확한 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론조사에 반응하는 거라고 하는 건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만 반영이 되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근데 출구조사 부분들은 5명 다 1명씩 지나가는 사람들을 체크해서 뽑아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건 사전투표도 반영이 좀 안 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좀 더 나왔을 수 있겠죠. 진보적인 전당들이. 전 그렇다면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당 지지율에 훨씬 더 가까운 걸로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상황이면은 중대한 어떤 탄핵의 사유든 아니면 정당의 거짓말이 심대한 상황이라면 노도같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 상황들은 돼 있는 거죠. 전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건데 갑자기 이제 민주당이랑 두 개만 갖다 놓고 보니까 왜 비슷하고 좀 별 차이가 없지? 근데 이제 이건 또 계속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위 이 국민의 힘을 지지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상당 부분이 지금 조국혁신당으로 지금 가 있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이 세력 자체가 과반 정도가 그러니까 다수 유권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다수 유권자들이 소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 또는 야당을 지지하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층으로서 향후 윤석열 정부가 매우 안 좋은 일을 벌였을 때 거기에 나설 수 있는 막강한 여론 자원 부대들이 지금 야권 연대가 형성돼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더 현실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요. 조국혁신당 지금 좀 전에 이제 비례 그 투표 많이 했다 얘기하셨는데 조국혁신당이 총선 이후에도 어쨌든 계속해서 이 퍼센티지가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변 대표. 약간 그 이 민주당이라는 그릇이 좀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 지지층 흔들리는 부분들이 좀 고착화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야 민주당은 내가 찍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연도 네. 없는데 야 윤석열은 좀 심판해야겠다는 범 좀 이 폭이 넓은 지지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조국신당 같은 경우는요. 아. 사실은 당이 나가는 방향범은 민주당보다도 왼쪽에 있는 그런 느낌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현재는 지금 이 지지층이라는 게 정책을 보고 지지하는 게 아니고 네. 한 6, 70% 국민들이 윤석열을 심판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한 번도 찍어본 적도 없고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 아 이게 신당이고 선명해 보이니까 넘어가 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좀 조정될 여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조국신당이 좀 더 정당에 대한 활동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민주당보다 제가 볼 때 더 왼쪽으로 보입니다. 조국신당 같은 경우가. 그렇으면 약간의 좀 조정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층의 지금 이 실질적인 고민은 윤석열 정권으로는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는 이제 판단은 분명히 하고 있죠. 지금 이 재보선 때 패하고 총선 패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윤석열을 끌고 갔다가는 지는데 그럼 지금 당장 윤석열을 드러냈을 때 그러면은 답이 나오냐 요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자칫 잘못 드러냈다가 완전히 박살나버린 게 그 박근혜 정권 때 그
탄핵을 그때 보수가 꽤 많이 참여했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총리가. 네, 네. 드러내가지고 결국 누가 정권 잡냐? 문재인 정권 잡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전략적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야, 어차피 이제 총선은 끝났고, 뭐 이제 지자체, 한 2년 뒤에 지자체하고 돼서 남았는데, 요대로 그냥 큰 사고만 안 치면 데리고 가다가 그때 가서 버릴까? 차라리 한 2년 뒤에. 이런 정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층에 대한 윤석열의 이 부분은 거의 불신으로 가긴 갔는데,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때 박근혜 측처럼 함부로 그냥 드러냈다가는 남 좋은 일 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중 모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변, 아니, 권 본부장이 네. 보기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와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성향이 다릅니까? 성향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같을 수 있지만, 앞서 우리 또 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그 선명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뭔가 좀 지금의 양상을 확실하게 뭔가 우리 국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쪽은 조국당으로 보는 건 여전히 지금 총선 이후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또 그 저는 보수층 결집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또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보다는 여당,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강화된다고 보는 이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네. 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또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저 보는 게, 사실 윤 대통령의 붕괴가 곧 보수의 붕괴가 아닐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 왜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력, 그러니까 한동훈 등 보수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생각들을 보수층은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도 들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통령 측근을 착결하고 나면 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진 정도를 어떤 방어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의 어떤 결집들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 보수층이 만약에 윤석열을 만약에 진짜 버려야 될 시점이 오잖아요. 지금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윤석열 좌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버리자는 쪽은 다 윤석열 좌파라고 규정하는 게, 좌파라고 윤석열. 그냥 어차피 문재인의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네. 이거 우리 보수 아니다고 내버릴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 권 기자님 말대로 보수 쪽에서는 윤석열의 실패를 보수 실패로 그걸 분리시켜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김종욱 박사님,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당의 성격이 조금 분리가 조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같은데. 뭐 대체로 보면 지금 가장 중심적인 부분들은 진보적인 호남 유권자층 자체가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어찌 보면 민주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일단 견인해주길 바라는 측면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영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40, 50대 중도층 같은 경우가 조국혁신당, 민주당은 못 가니까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자기가 바라는 일종의 진보성, 선명성 또는 또 현 정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문제는 이 두 가지 바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에 30, 40대 중도층에게 바람을 확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바람들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소위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벌어지게 될 특검법 정국에서 본인들이 얘기했던, 자신이 얘기했던 거짓말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등장을 했을 때, 저는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연대가 시너지가 나는 건데, 그것이 암만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내기보다는 약간 서로 별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형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훨씬 더 잘 나가게 하려면 잘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싸워서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그 문제점을 통해서 이 양 정당이 잘 싸우니까 소위 다른 그 다수유권자 연대에 포괄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정책 효능감을 느끼게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과거 2016년도에는 촛불집회 광장에 있는 시민들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친다면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제도권 내에서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면, 그런 흐름들을 타고 더 많은 어떤 다수유권자가 모이게 되면서 그 다수유권자들이 향후에 이 현 정권, 그러니까 지금 현 정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이제 모아지겠죠. 그전에는 총선에서 심판하자였잖아요. 네. 뭐 심판하고 난 다음에 3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 답이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계속 의자가 삐걱삐걱거려가지고 신경이 쓰이시나 봐요, 많은 분들이. 제가 그래서 팔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재울님이 삐걱거리는 의자 좀 바꾸고 싶습니다. 제가 돈을 보태드릴게요. 그래서 3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서요. 근데 왜 네. 하필이면 이 의자가 이렇게 삐걱삐걱거리죠? 사실 저도 알고 있는 의자긴 한데. 네. 교체하겠습니다. 네.
스픽스 소속 일원으로. 네, 여러분 계속 삐걱거리는 걸 해보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스픽스 역진행사도 보고 계시고요. 삐걱거리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들 의자 바꾸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지금 좋아요를 구글 방송이 되고 좋아요를 1200분 정도 누르셨고 네, 지금 한 3300분 정도 보고 계시는데 많이들 눌러주셔야 저희가 또 이 알고리즘도 타고 또 이 많이 또 알려지기도 되고 그래가지고 의자도 많이 구입하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영희 TV 보시는 분들도 많이 또 동참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삐걱거리는 걸 그나마 좀 덜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그 다리를 네, 발을 밑에다 딱 대시고 고정하시고 최대한 안 움직이는 상태로 방송을 해주시면 조금 낫습니다. 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분이 좀 많이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좀 꼼지락꼼지락 한다 그럴까? 아니 점점점 네. 네 다리가 다야 고정을 하지 아 다리가 아니 죄송합니다 그런 뜻인 제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특검 DL백 수사 관련해 가지고 뭐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는 전담반을 만들어라라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을 했더니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제대로 하지도 않을 것이다.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거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이거 사실은 그냥 일종의 전문용어로 뺑끼치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 변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 의심은 계속 해야죠. 계속 의심은 하고 그런 식의 이제 우린 너를 믿을 수 없단 말은 하는 게 맞는데 네. 저는 이게 이 특수부 검찰 세력의 역시 한계에 왔다고 보는 게 박근혜 정권도 이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윤석열 한동훈 특검 이전에 박근혜 본인이 임명한 김순환 검찰총장 쪽에서 먼저 수사를 해가지고 네. 그 유명한 태블릿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조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특수부 검사들은 거의 정치꾼들이잖아요 당연히 이 사람들 저 내부에서 이 충성기관이 뭐니 주판을 챙기고 뭐 다 했지 않겠어요? 네. 이 미쳤다고 지금 무너지는 정권에다가 이 검사들이 가서 줄 서가지고 살아나는 이제 떠오르는 권력을 수사하다가 잡혀가고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는 사람들이 특수검사들 같습니다. 네. 저는 주판을 챙겨서 이 기우는 쪽, 올라오는 쪽, 양쪽에다가 다리 걸치면서 이제 특수검사들을 예의 그 정치적 줄다리기를 시작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다리기?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뭐 수사 지금 시작했잖아요. 한 달 안에 끝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특수검사들은 그러니까 이원석이나 뭐 송경호나 다 그쪽 사람들인데 다만 윤석열 직계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론 보면서 정치 권력 돌아가는 거 보면서 조중동 보면서 수사들을 조정을 하는데 완전히 이제 완전히 무슨 뭐 윤석열과 김건희 덮어주기 쇼는 아니고 줄타기 가면서 적당히 자기들 명분 챙기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느 쪽도 좀 봐주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정치적 계산했다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원석 총장이 27기고 송경호가 29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27기들끼리 이제 서로 친했는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7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원석 총장하고 이제 친하다는 얘기가 이제 계속 있었어요. 근데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그래도 도이치모터스는 좀 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대통령실하고 사이가 안 좋았었었고 이게 항명이냐 마냐 얘기까지 막 나왔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그게 조금 총선을 앞두고 좀 수그러들었어요. 왜냐하면 총선 앞두고 니네가 그런 얘기 자꾸 시끄럽게 하면은 결국 너네가 원흉이다 이렇게 이제 덮어쓸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딱 총선이 여당에게 안 좋게 끝나자마자 예민한 시기가 끝났으니 우리가 수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형사 1부인데 특수부 검사 3명이 거기 배치가 돼버렸단 말이죠. 특수부 수사는 그냥 수사라는 게 아니라 기획 수사를 사실은 해요. 이걸 와꾸로 짜고 이 어떤 식으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거를 전부 다 정리하는 게 사실은 일반 형사 사건이랑 틀리게 정리하는 게 특수부 수사란 말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작년부터 이 분위기를 보고서 나는 판사님들도 재판부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내놨고 우리 검사들 공판 들어갈 때도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확보해놨는데 이거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면죄부를 주면서 간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무덤을 파는 거다라고 이들이 생각했다라고 나는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선을 그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럴 거냐 이번에 아니면은 하는 신용만 하고 일부러 또 정말로 자기네끼리 뭔가 뒷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 이제 요거 가지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이거 그냥 자기네끼리 짜고 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것이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거 아닐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는 거고 취재를 해보니까 또 이제 우리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결론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요? 아니 그 약속대로는 또 실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데 그잖아요. 약속대로는 또 잘못 치면 작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실력 없으면 못하는 건데 뭘 건든 겁니까? 두 가지잖아요. 부인을 건든 거잖아요. 아, 자기 부인을 걸고 약속대로는 할 사람이었으면 그 전에 이미 이 문제는 정리가 했을 거다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검찰과 이 정도의 딜을 할 만큼 검찰이 지금 대통령과 밀착 관계에 있나? 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좀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서울지검장 같은 경우는 계속 주가조작 문제 관련해서 소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죠. 소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검찰이 앞으로라도 여든 야든 정권이 변화된 다음에 생존할 수 있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다 죽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존권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받아주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총선 이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송경호 서울지검장을 불러가지고 수사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전 네. 약속대로는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그리고 이건 약속대련을 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어떻게 자기 부인 문제랑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내용들을 가지고 약속대련을 해서 하나라도 사실관계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정권에게 자체설명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소위 대통령이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이 카드를 쓴다라고 보는 건 저는 너무 검찰이나 대통령실을 높게 판단하고 있거나 아니면 검찰에게 너무 많이 당하신 분들이 저 인간들은 저럴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저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걸 가지고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요 진정성 있게 좀 다루고 있는데요. 그 뭐 이 총장이 최근 측근들한테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김연사의 명품 뺏수 의혹,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연루 의혹, 거기에 또 수원지검이 맡은 이재명 당대표의 대북송금 의혹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임기 내에 직접 마무리해서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해요. 또 거기에다가 뭐 이달 2일 대검 원래 회의 내용까지 전하면서 자가 굽으면 길이를 바로 잴 수 없고 저울이 기울면 무게를 달 수 없다. 죄의 무게를 재는 우리가 지킬 선을 넘게 되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미 학습한 바가 꽤 있죠. 뭐 지난 뭐 곽상도 전 의원 이럴 때 대장도 50억 그 클럽 수사 때도 특검 여론이 높아지니까 검찰이 갑자기 소환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보지 않겠는가라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원석 총장 임기가 9월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원석 총장은 9월에 끝나고 나면 변호사로 사실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뭐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본인이 곧 타임이 되면은 최상병 특검이 그때쯤 되면 윤곽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있게 돼요. 지금 이제 5월이고 어쨌든 한 몇 달 안에 이게 이제 넘어가가지고 꾸리고 뭐 하고 그러면은 결론은 안 나오더라도 뭔가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타임에 정권에 부역하는 듯한 결과를 남겨놓고 자기가 떠난다? 그거는 상당히 본인에게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본인 얘기가 9월 달에 나 떠날 때 다 정리하고 나가겠다는 게 이제 그런 맥락이고 또 하나는 명품백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명품백만 수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니 그 대통령 부인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한꺼번에 다 다루고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이원석에게 좋은 게 이원석 총장이 엄청 거물이 돼버려요. 오히려. 이원석 총장은 오히려 그런 걸 또 좋아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이제 검찰총장 끝나고 나서 뭐 대통령이 자기를 법무부 장관 시켜줄 것도 아니고. 그러면 향후 나중을 또 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원석 총장이 또 호남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 정권에 내가 꼭 계속해서 부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속 끊임없는 갈등은 내부적으로 있을 거라고 나는 본다는 거죠. 물론 김영철 부장도 목포 출신이었는데 그 사람은 뭐 워낙 완벽하게 장시호 씨랑 연결돼가지고 뭔가 부역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김영철 부장보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훨씬 더 이 정권하고 가깝게 움직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김영철은 이제 윤석열하고 특검제 4팀에 같이 속돼 있어가지고 그 당시 4팀이 이제 한동훈, 김영철, 윤석열, 박주성인데 여기는 같이 묶여 있어요. 네. 이거는 뭐 수사를 가면서 워낙 많은 조작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팀이 묶여 있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한동훈하고 윤석열을 갈라서 버리니까. 그렇죠. 저는 이 둘이 뭐 외나무다리에서 정면 승부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보고요. 뭐 같은 범죄 공동체인데. 근데 다만 둘이 자꾸 갈등 요소가 자꾸 외부로 표출되니까 불안,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는 거야. 이 같이 이제 줄 서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둘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지켜야 될 것들을 뭐 은폐할 것들 너무 많은데 자꾸 들이받고도 하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검찰의 이제 다른 특수검사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자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설명도 있어. 한동훈파, 윤석열파 그러는데 네. 그거 아니더라도 둘이 자꾸 들이받고들이받고 야, 이 정권은 큰일 나겠구나, 못 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자꾸 이제 준다는 거죠, 이 시그널을.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제 특수부가 생존하는 방법이 수사를 통해 생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형태든지 정치적으로 유의미할 만한 사건들을 수사해가지고 그걸 별건 수사건 아니면 조작 수사건 만들어서 수사의 성과를 가지고 그 성과의 내용들을 정치적인 어떤 단위랑 딜을 하면서 생존을 해왔기 때문에 네. 검찰 내부에서 이 문제가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검찰이 가게 되면 검찰 특수부 미래가 아예 없는 거라면 한번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어떤 그렇죠. 형태로든지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아래부터 치받아 올라왔었잖아요. 왜 수사 안 하냐. 수사 안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런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씀하신 임기도 다 끝나가는 상황입니다만 계속 여기에 같이 가서 있는 것은 부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생존을 위한 하나의 선택을 한 거고 싸움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는 게 아니라 특수부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럼 나오겠죠. 뭐가 하나씩 이제 쭉쭉쭉 밖으로 나오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이 이제 22대 국회에서 어쨌든 올라갈 거란 말이죠. 저는 이번에는 야당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제2 요구권을 또 행사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통과는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맞물려서 민주당에서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뭐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조국 수사한 것도 정치적으로 장난친 거니까 이것도 한번 특검법 대상으로 올려보자 이런 얘기를 오늘 사실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선 그래 맞아 정치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괴롭혔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한 축이 있고 또 한 축은 야 뭐 맨날 모든 걸 다 특검하자 그래? 그 니네가 잘못한 건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변 대표? 지금 특검이 할 게 한 10몇 가지가 넘어요. 10몇 가지요? 충분히 넘어갑니다. 10몇 가지들이 하나 다 따지기 시작하면은. 근데 거기다가 한동훈 특검이라는 거를 한동훈 딸의 입시 부정 특검을 한다? 그래서 그 정도는 수사 맡기든지 아니면 그 한동훈이 지금 이제 공직자가 아니어서 그렇긴 한데 원래 같았으면 공수처에 넘어가든지 가야 되지. 이걸 특검을 해가지고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 것 뻔하면은 200명 들어간다. 저는 이건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거 말고 할 것 아직 양평 특검도 아직 안 했잖아요. 네. 특검 많이 있었고 지금 뭐 태블릿 특검도 마찬가지고 있고 이런 거 수두룩히 있는데 태블릿 특검 네. 한답니까? 근데 아직은 뭐 공수처가 지금 뭐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윤석열에 직결되는 범죄가 많은데 한동훈 딸 입시부정 특검을 한다. 그건 약간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고 조국 수사 전방의 그 수사 전 조국 책을 다 읽었는데 조국의 시간을 무지하게 다 털어가지고 그중에 한 10개 중에 하나 정도 슬쩍 기소해 나머지 9개는 그냥 언론플레이가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그거 정도면은 그거는 조국 대표가 이제 강력한 야당의 대표니까 자기가 충분히 그거는 이제 방어권이 돼서 그걸 또 특검해가지고 옛날 거 다 끄집어가지고 하는 거는 앞으로 특검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는 뭐 갈 필요 없지 않을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조국 예. 특검까지는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냐. 본인은 설명할 수 있는 위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법 굳이 민주당이 그걸 왜 민주당이 얘기했지 모르겠어요. 조국혁신당에서야 뭐 당대표가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고 뭐 전체 집안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그래 뭐 조국혁신당 그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왜 갑자기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민당은 뭘 얘기했냐면 이체 양명주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체 양명주 측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는 외화가 합의했으니까 통과될 거고
남아있는 게 최소한 이제 해병 문제가 특검법 같은 경우는 아마 거부권 행사할게 하니까 20일도 쟁점이 될 거고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으니까 주가 조작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이후에 20일에 두 가지 쟁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 두 가지 쟁점을 잘 풀어서 전국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면 저 다무지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인 거고 그 과정에서 다 튀어나올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검사들이 검찰들이 얼마나 언론에 잘 흘립니까? 자기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그렇죠. 수사 과정에서 소위 이 현 정권이 무너질 거라는 느낌이 들면 아마 다 수사 나올 거예요. 조국 수사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졌는지 시작을 해가지고 뭐 지금 변 대표님 옆에 계십니다만 태블릿 PC 문제 같은 경우도 아마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전체적인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에서의 부대 증거들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을 정확히 타겟팅해서 그 타겟팅을 가지고 정치권이 정치 효능감이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이태원 특파법에 대해서 최수근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이 좋아했던 이유는 아 우리가 바라는 걸 정치권에 하네라고 하는 효능감 속에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지 이것저것 다 모아서 니네들 생각하는 거 다 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총선 민의와도 약간은 좀 어긋나는 측면이 있어서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 갑자기 왜 꺼낸 거예요 민주당에서? 제가 꺼내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총선에서 승리하면요. 승리한 사람들이 그 승리의 열광에 빠져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옛날에 기억나세요? 108번네? 그 열린 네. 우리당이라고 그래가지고 108명의 초선 의원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대중의 의견과 약간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의견이냐 네. 밀어붙이는 방식을 통해서 지지율 폭삭 말아먹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대중들이 요구하는 방향만큼만 충족을 시켜도 이렇게 국민들이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끌고 와서 하려고 하는 것들은 저는 총선 승리에 너무 취해 있는 거다. 저는 이런 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저희 당의 조율된 방식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당장 이 얘기 나오게 되면 오 내부의 친문들이 별의별 얘기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제 관련해서 네.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국회의원들이시라면. 제발 이런 쓸데없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덧붙이자면 민주당이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총선의 결과를 좀 제대로 진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 범야권에 대한 지지가 뜨거웠던 거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뜨거웠진 않았다라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뭐 의석수를 보면 아는 거고요. 근데 이제 특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필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특검으로 만든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선택과 집중, 이체양용주의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요 이슈 하나만 잠깐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이철규 의원이 자꾸 얘기됐다가 이번 아예 이번에 명함도 안 내밀었습니다. 아, 많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대가 엄청 나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윤이라고 불리우는 이종배 4선에 그 1957년생, 그 다음에 추경호 3선에 60년생, 기호 3번 송석준 64년생. 이분들이 이번에 원내대표에 나 도전장 내밉니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이분들도 역시 친윤인데, 이철규는 안 되고 이분들은 되는. 친윤이지만은 이철규 대파가 없다? 뭐 네. 아니 권성동이 여기보다는 약간 이제 밖에 있는 친윤이죠. 그러니까 네. 찐윤은 아니라는 거고, 전 정진석 실장이 좀 정돈을 한 것 같고요. 아 왜요? 자기가 이제 다 휘둘러야 되는데 이철규는 정진석 실장 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가발전 해버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실장 된 다음에 웬 이철규야 날려 이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기가 좀 만만하게 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벗어봐 하는데 제가 눈여겨본 사람은 추경호입니다. 추경호. 네. 왜냐면 추경호는 사실 친박이거든요. 그래서 친박에 지금 박근혜 지역구에 있는 게 추경호여서 그 유영아도 거기 못 들어갔어요. 추경호 의원하고 친해요? 박근혜. 아, 이거 완전 거기가 찐박이요, 찐박. 찐박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도 근데 여전히. 찐박인데 이 윤석열 정권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 원래 박근혜하고 윤석열은 원수가 돼야지 정상인데 지금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기괴한 야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괴한 야합의 상징적인 존재가 추경호고. 추경호와 같이 상의하고 움직인 게 유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달성군도 못 들어갔을 정도로 추경호가 위인데
이 윤석열이 총선 때 가장 공들인 거는 박근혜였죠. 그 바쁠 동안 한 달에 거의 세 번을 만나가지고 결국 유영화를 이 단수공천을 선물로 주면서 뭐 불법 공천 문제까지 나왔을 정도인데 그래서 어쨌든 TK가 정돈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수도권이고 뭐고 필요 없고 영남권을 꽉 잡고 108석만 이탈 안 시키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윤석열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박근혜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 후보는 대구 달성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원내 수석 부대표도 역임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활약을 엄청나게 했었죠. 그때 빚내서 집사라가 원래 이분의 모토였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이 살아 돌아왔고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원내 대표까지 지금 노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의 이탈은 분명히 가시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네. 계속 이탈은 되는데 야 그냥 다 빠져나갔다가는 정권 그냥 뭐 완전 문제 넘겨주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데. 네. 그랬을 때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자기 안전장치는 박근혜 손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 측면에서는 추경으로 가려고 아마 이철규를 정리하고 추경으로 가려고 이번 판 짜지 않았을까. 그렇게 그럼 대통령실이나 정진석 실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당내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내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관계없죠. 이건 철저하게 윤석열 정권의 그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여당의 원내대표 선거라는 거는 그냥 대통령에서 전화 한 열몇 통 때리면 되는 선거 아니에요.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선거에서. 같은 그래요? 다른 분도 같은 생각이세요? 추경호가 가장 이렇게요? 아니 그 여권에 있는 의원들이나 여권에 계신 분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철규가 안 나오면 추경호가 된다.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쓸 수가 없을 거다. 여기 나오는 뭐 이종배든 송혁진 이 두 사람은 쓸 수 없을 거고 아마 둘이 교통정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이철규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안 나온다는 얘기를 안 쓰길래 아직까지도 뭔가 좀 있나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썼잖아요. 나는 나간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썼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아니 안 나갔으면 안 한다고 깔끔하게 쓰면 끝나는 건데 안 나간다는 얘기를 안 썼길래 좀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본인이 오버한 거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대통령이 먼저 오더가 가지 않았던 것 같고 본인이 오버를 한 것 같고 그 이후에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대통령도 계속 다른 라인을 통해서 시간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경원, 배현진,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대통령실에 다 라인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도 라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이철규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버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확인해 봤겠죠. 어떤 건지. 이 정도 상황이면 대통령 스스로가 넌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추경호로 교통정리가 되면서 말씀하신 소위 TK 지역과 친박 라인을 통해서 일단 견고하게 자기 집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좀 상황을 갖다 반전시키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추경호 의원이라고 안 걸릴 문제가 있겠습니까? 경제를 말아먹은 그 장관 출신이잖아요. 그 장관이 원내대표를 하게 됐을 때 제대로 추스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대통령이 아직도 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자기가 지갑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추경호 원내대표는 3선이고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도 3선이고 선수로는 맞는데 둘이 또 얼마나 같이 또 콜라보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가 계속 윤석열하고 저는 기괴한 야합으로 갈지도 지켜봐야 될 겁니다. 중간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아니 어릴 게 없잖아요. 박근혜가 계속 같이 가는 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또 뭐 이제 더 이상 얻을 거 없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지금이라도 박근혜가 나도 속았다고 한 마디 하고 들어오면 그냥 끝나요. 그대로 가는 거. 그래요? 지금 남아있는 이 영남권 이 노인층 보수밖에 없는데 그걸 흔들어버리면 끝나니까 박근혜가 윤석열을 끝장낼 수는 있죠. 그러면 추경호가 원내대표가 되면 당대표는 누가 돼요? 당대표 좀 나중에 많이 좀 늦추지 않겠어요? 당대표를 지금 네.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에 와가지고 네. 당대표 100%를 바꾸겠다는 네. 거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서 황우여 그 사람 그거 네. 아주 교활한 사람이라고 제가 몇 번 네. 얘기했으니까. 50대 50량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하고 생각 다르게 가잖아요. 벌써부터. 네. 네. 그런 인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누가 되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추 의원이 뭐 원내사령탑 올리면 뭐 도령남당 비판 당연히 나올 거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그 나경원 의원 어디 또 방송 나와서 한 얘기 보니까 또 뭐 어느 정도 뭐
결정 나경원 네. 뭐 거의 추경호 지지하는 것처럼 이제 말하는 맞아요. 네. 영남 출신이라고 네, 무조건 배제하면 우리 당에서 일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구도가 한동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로 구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나경원, 안철수 이런 라인들 자체가 지금 매우 곤욕스러운 상황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문자 보냈다니까요. 금요일 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나오라고 선거하느라 고생하셨는데 힘내서 그래도 당대표 나오세요. 아, 전화번호 아세요? 네. 근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도 더 크게 썼지. 답이 왔으면 이제 사고 나죠. 근데 답이 또 없어 답이. 아, 나의 의도를 알았나 봐. 근데 이제 문제는 한동훈이 중요한 축이 됐다는 게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중요한 축이 돼버렸다. 그래서 대통령도 쉽게 작살낼 수 없는 사람이 그렇죠. 돼버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그렇죠.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게 내부에서 이렇게 서로 센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좀 대치하는 국면이 이제 딱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래서 국회의원의 의원들이 누구 밑에 가서 줄 쓸까? 이거 사실은 되게 심도 있게 좀 흥미를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그 얘기 한번 좀 지켜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공휴일, 대체 공휴일에 또 저녁에 여유로운 마음 가지고 어린이날 또 행복한 시간도 보낸 끝에 또 같이 한번 뵈니까 좋습니다. 뭐 아쉬운 거 없으시죠? 의자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의자가 좀 꽤나 시끄러웠습니다. 사실은. 네, 제작진들 해결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한 시간 좀 넘게 같이 했는데요. 너무 즐거웠고요. 한일 회식 대구명소 경성한우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니까 한번 가셔서 좀 드셔보시죠. 죽전 내거리 대구에 있습니다. 죽전 내거리 용산 자이몰에 있고요. 원뿔 한우 100g에 9,900원입니다. 가성비 최고다 이런 얘기고요. 053-573-8900번. 네, 지금 내부 보입니다. 여기가 엄청나게 크고 대구를 빛내는 명소 한우 진미라고 되어 있네요. 제가 밀고 있는 광고가 두 개가 있습니다. 더 착한 보험 1644-1236번으로 연락하시는 거하고 이 경성 한우하고 두 군데인데요. 한번 가서 드셔보시면은 맛있을 것 같고요. 착한 보험도 연락하시면 자동차 보험도 여기 가서 들어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왜 경성한우라고 지었을까? 여기 대구는 여기가 경성이가 이름이? 나 괜히 궁금하네 이런 게. 정중히 초대합니다라고 되어 있네. 제가 대구 지리를 잘 모르는데 사장님은 혹시 제 말 들으면 저한테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꽤 넓네요. 넓어요 여기가. 뭐 500대도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토요일에는 150분 예약이 돼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들도 한번 스픽스 식구들 한번 내려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드시고 난 다음에 후기도 한번 남겨주시고요. 네, 제가 한번 침을 꼬까꼬까꼬까 삼키고 있네요. 자, 경성한우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자, 제가 역전에 하면 용사들 하고 외치겠습니다. 역전에 용사들! 지금 당장 스픽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